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액수가 당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횡령 과정에서 심각한 내부 통제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금융감독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금감원의 우리은행 횡령 사고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은 오늘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년간 8번에 걸쳐 약 70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횡령금액 614억 원보다 83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그 우리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도 있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우리은행은 A씨가 같은 부서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도 한 번도 넣지 않아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씨는 직인과 비밀번호를 도용하고 각종 공사 문서를 여러 차례 위조해 횡령에 이용한 것으로 금감원의 검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들어보시죠. 은행의 대외 수발신 공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기 결제 문서의 전산 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서 관리가 부실했던 것도 횡령 사고가 가능했던. 그 이분과 횡령된 금액이 당초 알려진 것보다 83억 더 늘어났다는 말씀인데 이 횡령된 돈들은 어떤 돈들입니까? 네, 우리은행은 이란 업체와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각 주관사로서 채권단을 대표해 대금을 관리해 왔는데요. 이번 횡령액 약 700억 원 중 614억 5천만 원이 매각 계약금이었습니다. 우리은행 내부 통제 문제도 있지만 금감원의 허술한 검사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들어보시죠. 우리은행이 첫 번째는 가장 잘못한 거고 두 번째는 금감원이다. 집행을 하고 결제를 하고 감사를 하는 이런 구조를 금감원이 막아야 되는데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지침도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과 관련된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금융위와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권준수입니다.